안녕하세요. 오늘은 베트남과 요르단의 U23 조별 예선 두 번째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. 오늘은 부득이하게 혼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경기 시작했습니다. 득점 없이 전반전 끝났습니다.
무반전 시작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베트남이 8강에 올라가는데 조금 힘들어질 것 같은데 UAE하고 요르단 경기 또 베트남하고 북한 경기 상황에 따라서 8강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이 아쉽긴 하지만 뭐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.